지금부터 웹 to 파이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 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HTML과 인터넷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웹 1 HTML과 인터넷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HTML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수업부터 보시면 됩니다. 1990년 웹이 처음 등장하면서 인류는 정보를 웹페이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담겨있던 수많은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웹페이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종이로부터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지적인 빅뱅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HTML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웹이 등장한 직후에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불만족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HTML을 직접 타이핑해서 웹페이지를 수동으로 만드는 것에 지쳤다는 불만족입니다. 사람이 직접 HTML을 코딩해서 웹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했기 때문에 HTML의 구조를 바꾸려면 수많은 웹페이지의 HTML 코드들을 수동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또 방문자들이 직접 글을 올리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방문자들이 웹페이지가 담긴 파일을 마음대로 수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소유자만이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계에 봉착한 몇몇 선구자적 욕심쟁이들은 귀찮고 반복되는 HTML의 작성 작업을 기계에게 시키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군의 컴퓨터 공학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Common Gateway Interface, 줄여서 CGI라는 기술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현한 기술입니다. CGI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Python, PHP, JSP, ASP, Ruby, Java, JavaScript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웹서버와 파이썬을 CGI로 연동하는 것입니다.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최초의 웹이 완성된 1989년 12월 네덜란드 출신의 개발자 귀도 반 로썸은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웹과는 무관하게 발전하던 파이썬은 곧 급성장하던 기술인 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파이썬의 프로그래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졌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공장장이 되어봅시다. HTML을 코딩하는 지루하고 단순한 일은 웹 애플리케이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